밤사이에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낮까지는 경북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텐데요. 현재 장마전선 보시면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낮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울진과 영덕에서는 5에서 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경주 27도, 포항과 영덕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남부 해상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장마전선이 오락가락하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